소고기는 키친타올이나 면포로 핏물을 제거한 후 참기름을 발라주세요. 그 위에 소금과 후추를 뿌려 간을 해주세요. 계란을 2개 깨서 계란물을 만들어주세요. 찹쌀가루를 준비한 후 소고기 앞뒤로 찹쌀가루를 골고루 묻혀주세요. 소고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후 계란물에 푹 담궈주세요. 양파와 대파를 채 썰어주세요. 양파와 대파를 넣은 그릇에 간장 1큰술, 맛술 1큰술, 물 2큰술, 식초와 설탕 반큰술씩 넣고 섞어서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. 식용유를 두른 팬에 소고기를 하나씩 올려 부쳐주세요. 계란물이 노릇하게 익으면 바로 뒤집어주세요. 소고기가 얇아서 금방 익어요. 이번 명절에 맛있는 육전 한번 도전해보세요.